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2019년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와 여전히 정신없이 바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특히나 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올리지 못했는데 일본 다녀와가지고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한 만큼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함께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요 Captain America The First Avenger. 캡틴 아메리카 1편이죠. The First Avenger. 2011년 7월 28일 한국 시간 기준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51만 명의 관객으로 그쳤던 영화입니다. 사실 이게 좀 되게 치욕적인 숫자예요. 왜냐면 인크레더블 헐크도 굉장히 참패를 거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인크레더블 헐크도 99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51만? 아 정말 너무 슬픕니다. 진짜 크리스 에반스 그때는 정말로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판타스틱 4의 멤버로 휴먼 토치 역으로 나와가지고 뭐 눈에 익었던 분들도 계실텐데 아무튼 그 역을 접어두고 캡틴 아메리카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랬던 작품인데 사실 그 영화가 실패해서 그렇지 다시 보면 재밌어요. 엄청난 무슨 CG가 들어가고 막 엄청난 효과가 있는 그런 슈퍼히어로물보다는 약간 역사적인 느낌 더 퍼스트 어벤져인 만큼 마블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리더 한 사람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므로서 그 뒤에 이어지는 영화 바로 어벤져스 1이 정말로 재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추천하면서 자 오늘 만나볼 제품은 이 캡틴 아메리카 세 제품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제가 레드스컬이 없습니다. 레드스컬이 없어가지고 뭐 하나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바빠가지고 맨날 지나가 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캡틴 아메리카 3종 세트 한번 오늘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마블 레전드 울티메이트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울티메이트 캡틴 아메리카. 이게 요 녀석이요 영화에 나오는 건 아닌데 영화에 나오는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얘는 마블 레전드 제품인데 좀 연식이 되네요. 그리고 영화판이 아니라 코믹스판입니다. 코믹스판인데 영화판에서도 요 방패가 나오죠. 그죠? 대원들을 구하러 가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 모습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고요.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재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얘는 헬멧이 벗겨져요.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이게 풀러져 있죠? 헬멧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미안. 아 그리고 얘 맨얼굴 있는데 맨얼굴은 제가 없어요. 얘 어디서 난 거지? 잘 모르겠다. 근데 생각보다 이 디테일도 좀 있고요. 보시면 얼굴은 좀 민망합니다. 얘 눈동자까지 어떻게 그려줬는데 이거 이빨은 뭐니? 이거 헐크도 아니고 아 이거 뭐 디테일을 표현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이게 전쟁을 하느라고 이빨을 별로 못 닦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빨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요런 탄창들 수납하는 밴드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긴 한데 안타까운 건 역시 도색이죠. 이게 완구기 때문에 4세 이상 완구기 때문에 뒤에 물통도 있어요. 수통. 와 이거 정말 그립네요. 네 저도 이걸 차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칼도 있는데 칼이 뽑히진 않아요. 사실 그 저도 도색의 능력자였다면 얘를 다시 도색을 했을 텐데 이렇게 도색을 못하겠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워커의 이런 몰드. 사실 도색 빼놓고 이 조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재료가 PVC라 이제 좀 무겁고 관절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 말고는 괜찮아요. 총도 손에 잘 잡힙니다. 이게 장총이 있고 권총이 있는데 권총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레스큐 버전 같은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꺼내봤는데 뭐 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마블 레전드가 옛날 버전들이 관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징하기가 조금 거시 기한 면들이 좀 있어요. 얘도 좀 옛날 버전이라 좀 그래요. 얘랑 같이 이 2팩으로 나왔는데 하나가 닉퓨리예요. 닉퓨리 울티메이트 캡틴 아메리카와 울티메이트 닉퓨리인데 닉퓨리는 나중에 제가 닉퓨리 따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MCU 시리즈 제5탄 캡틴 아메리카 하고 있는데요. 먼저 레스큐 버전 같은 느낌의 울티메이트 캡틴 아메리카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요 마블 나우의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예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새어 만나도 너무 간지 폭발이야. 너무 멋있어. 네, 얘도 역시 코믹스에서 나오는데요. 캡틴 아메리카의 원래 코스튬이 이렇게 비늘 모양입니다. 원래는 이 비늘 모양을 굉장히 잘 표현해줬죠. 네, 코믹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딱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크리스 에반스의 얼굴이 아니라 약간은 더 남성적인 각지고 좀 더 우직하고 우식할 만큼 남성적인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요. 뭐 요런 데 있죠. 요런
입 꽉 다물면은 들어가는 이 근육 표현까지 와 대박입니다 진짜. 예, 페인팅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빼놓고는 아주 멋있습니다. 이 몰드도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자세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굉장히 또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가슴을 쫙 편 그런 체형을 너무 잘 표현해줬어요. 얘는 초기 모델은 아니에요. 좀 나중에 나온 모델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동성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캡틴 아메리카 뒤로는 이렇게 이 대퇴부 쪽에 절개가 돼서 장단지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서 가동성도 뭐 굉장히 괜찮고요. 네, 여기도 이중관절이고 발도 이렇게 잘 접힙니다. 그리고 이 축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돌아가죠. 접지력도 나쁘지 않고요. 발끝이 접히진 않지만 이런 몰드라든가 조형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워커가 돌아갈 수 있게끔 절개가 돼서 관절로 심어져 있죠.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방패겠죠. 방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모습인데요. 이렇게 손목에다가 꽂는 거예요. 그러면 꽂을 수도 있고 부분을 이렇게 꺾어주면 등에다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짠 장착하면 짠 등에. 아, 멋있다 캡틴 아메리카. 예 캡틴 로저스. 야, 이렇게 뒤에 쫙 보이는 모습. 아, 이런 거. 자 마블 나우의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영화판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영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피규어도 많진 않아요.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 당시에 입었었던 그 코스튬과 가장 흡사한 코스튬을 하고 있고요. 총도 갖고 있고 퍼스트 어벤져를 보면요 캡틴 아메리카 총도 쏩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도색이 좀 까졌네요. 오래돼가지고 얘도 시간이 좀 됐죠. 얘는 월마트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요 월마트에서 미국 월마트에서만 판매했었던 제품입니다. 사실 얼굴이 요 뒤로 요 조형을 시작으로 캡틴 아메리카의 얼굴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고정이 됩니다. 조금 인상 쓴 얼굴은 나중에 바뀌기는 하는데 역시 이 제품도 보시면요 뭐 몰드라던가 이건 그래도 좀 도색한 부분이 많아요. 네, 이런 은색 도색, 이런 밴드 도색, 이런 디테일한 주름들까지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웨더링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얼굴 크리스 에반스 안 닮았음. Back, sorry man. 자,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 헬멧에 A 써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유의 날개 같은 느낌. 근데 요런 디테일들까지 잘 살려준 거는 굉장히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자, 총도 이 총집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손에서 빼서 이 총집이 잘 안 열리긴 하는데 열립니다. 열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오 좋았어. 바로 여기에 총이 수납이 되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이 방패는요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캡틴 아메리카랑 똑같죠. 가죽끈으로 돼 있어서 팔에 걸치고 손으로 잡는 이런 형태를 똑같이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건 방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 몸통을 다 가려버려요. 이 정도는 아닌데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뭐 뒤쪽으로 봐도 패브릭 재질의 어떤 그 코스튬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워커도 굉장히 멋있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도색은 없습니다. 그냥 통짜예요. 하지만 얘도 발목 잘 돌아가고 어머 얘는 여기 안 돌아가네. 아 안타깝다. 장단지는 돌아가는데 워커는 그냥 그대로 있네요. 여기 역시 무릎도 이중관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데 얘 제품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요 흉부 있죠. 흉부가 낙지입니다. 완전 낙지예요. 그래서 뭔가 자세를 잘 고정시켜 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소두죠. 굉장히 소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이랑 세워놨을 때 소두뿐만 아니라 체형도 되게 왜소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이 마블 나우 제품만 세워놔도 옆에 놓으면 등발이 확 차이가 나죠. 얼굴도 그렇고 얘가 더 캡틴 아메리카스러워요. 얘는 그냥 병사 같아. 미안 불쌍하다. 이 당시에는 해즈브로도 지금 정도의 기술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뽑아준 거예요. 옛날에 낙지 관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비판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 월마트 한정판이었습니다. 네, MCU 시리즈 5탄 캡틴 아메리카 1편 더 퍼스트 어벤져에 나오는 피규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아쉽게도 레드스컬이 없어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좀 보기 쉽지 않은 제품들을 한번 여러분께 선보여드렸는데요. 모두 다 마블 레전드 제품이었고요. 4세 이상의 완구로 나왔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컬렉터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마블 레전드입니다. 옛날 제품부터 뭐 최근 그나마 최근 제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뭐 여러가지 관절이라던가 도색과 조형의 차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피규어를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뒤로 또 계속 MCU 시리즈 갈 건데 마블 레전드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즐거운 취미생활,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